간밤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어제 FOMC와 CPI, 나름 오늘 시장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잘 소화를 해줬습니다. 다우홀로 떨어졌지만 나스닥과 S&P500은 다시 한번 최고치 기록에 나섰는데요. 또 오늘 그런 주가 흐름에 힘이 되어준 것은 발표된 PPI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들 먼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죠. 일단 5월의 P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7개월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표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연준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와 고용이 시장이 원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2% 하락을 했고요. 근원 PPI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 상승해서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5월의 상품지수는 전월보다 0.8%나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휘발유 비용 하락이 상품 PPI 하락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도 물가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료의 가격이 4.3% 하락했고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서비스 가격은 1.8%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이어 이틀 동안 굉장히 굵직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양호한 모습이 나오면서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정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건 또 고용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웠던 고용이 이제 조금씩은 차가워지고 냉각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안에서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24만 2천 건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그래프에서도 확연하게 상승 흐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매주 공개가 되는 발표 지표입니다. 미국에서는 고용도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인 만큼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월가가 예상했던 22만 건을 소폭 웃돈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20만 대 초반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이 고물가를 고착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다라고 이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었죠. 고용 관련된 지표를 계속해서 주목해왔었는데 어제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에서 광범위한 경제지표들은 현재 미국 노동시장 여건이 팬데믹 직전 우리가 위치했던 지점으로 복귀했음을 보여준다. 과열 상황은 아니다라고 고용시장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앞서 확인해봤던 인플레 지표와 또 고용 지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 관련된 소식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여 패키지 승인될 것인가라는 이 가장 큰 이슈가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요. 예, 속보로 들어왔죠.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성과 보상안 가결이 됐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간밤에 본인의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투표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트위터 하나로 테슬라 주가는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7% 넘게 장중에 오른 폭을 키웠지만 결국 장 마무리에는 힘이 조금 빠지면서 3% 아랫대까지 밀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상안에는 560억 달러, 원화로는 77조 원의 보상안과 테슬라의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로 옮기는 이전안이 모두 승인되고 있음을 시사를 한 건데요.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 간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테슬라 주가 자체는 30% 가까이 하락이 됐던 상황인데 국내 증권 업계에서도 최근 한 달 사이에 테슬라 주주총회와 관련된 의견과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서학개미가 가장 사랑하는 종목 중에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오늘 해당 소식으로 또 국내에서 테슬라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나올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상의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브로드컴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호실적과 엔비디아에 이어서 주식을 분할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날장에서도 시간의 거래 두 자릿수 이상 올랐었고요. 오늘도 장중에 두 자릿수 이상 오르면서 큰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도 브로드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브로드컴의 2분기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늘어난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AI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의 전망치도 높여졌는데요. 또 오는 7월 15일부터 10대 1으로 주식 분할을 진행한다라는 소식도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시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브로드컴이 주요 빅테크들의 뒤를 이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치까지 내놨습니다. 지금 반도체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장기 사이클에 노출돼 있다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만약 브로드컴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와 알파벳에 이어서 현재 증시에서는 7번째로 1조 달러 기업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때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하기도 했었지만 올해 좀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1조 달러에서 빠져나온 상황인데요. 이 브로드컴이 그 7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브로드컴이 30%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가격 전망치도 공유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미국 증시 안에서 비트코인 채굴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트럼프였는데요. 트럼프 현재 대선 후보가 남은 비트코인은 모두 미국이 채굴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늘 채굴주들의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미국 안에서 여러 가지 전력 소모나 이슈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지 못하게끔 금지를 시키는 여러 가지 법안들도 준비가 됐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채굴을 미국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지금 유럽이나 엘살바도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채굴 상황이 미국으로 옮겨질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주로 꼽히는 비트팜 같은 경우는 오늘 16%나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율도 66%까지 치솟으면서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2배 이상 넘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 대선까지 이 해당 분위기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